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날씨가 깜짝 놀랄 만큼 춥습니다. 저도 아침에 밖에 잠깐 나갔다 들어왔는데 어휴, 예, 코끝이 빨개지대요. 그렇게 춥더라고요. 아무쪼록 설 연휴 따뜻하게 건강하게 보내시기 빌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냐면 요즘 그 대권 바늘쯤에 올라 있는 정치인들은 절대로 어떤 일이 있어도 돈을 현금으로 받지 않습니다. 계좌라도 받지 않습니다. 비밀 계좌, 뭐 차명 이런 거 요즘은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언젠가는 그런 것이 들통났다는 것을 과거 경험으로 수없이 봤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요즘은 돈을 어떻게 받느냐? 그렇습니다. 어느 저장고를 만들어 놓고 그 저장고에서 꺼냈을 수 있도록 그 저장고는 여기저기 산재해 있는 그런 방식을 취할 때가 많습니다. 이재명과 대장동, 대재명과 이제 이재명 이 관계에서 아마 여러분도 그리고 검찰도 저희들도 다 이런 부분을 보고 있을 겁니다. 그 대장동 일당들이 거둔 4천억. 네. 이건 택지 분양 수익만 4천억. 아파트 분양 수익은 또 3,700억이 따로 있습니다. 총체적으로 보면은 8천억의 부당 수익. 야, 8천억을 일개 기자가, 일개 변호사가 어마어마하죠? 이제 그러한 것 중에 그것이 이재명의 도움 없이, 당시 성남시장의 도움 없이, 성남시장의 그 일당들의 도움 없이 이게 가능했겠는가? 라는 것이고, 이 의문에서부터 2021년 9월,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1년 5개월 전에 그러한 의문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이른바 대장동 사태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검찰은 그동안 무슨 일을 하고 있었을까? 문재인 정권 때는 차치하고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작년 5월부터 지금까지 검찰은 무엇을 찾기 위해서 혼심을 다했을까? 그렇습니다. 연결고리. 대장동과 이재명의 연결고리. 사람 이름으로 바꾸면 김만배와 이재명의 연결고리. 이걸 찾아내는 거였습니다. 퍼즐 맞추기. 김만배의 퍼즐 조각이 여기 있고 이재명의 퍼즐 조각이 여기 있다면 이 중간에는 어떻게 돼 있는 것일까? 그 증거물은 무엇일까? 이것이었는데 대장동 일당 5명의 공소장이 어제 밝혀진 겁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수익을 나누어 주겠다는 약속을 정진상 이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으로부터 보고받고 승인을 했다라고 돼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김만배가 민간인 대표인 김만배가 이재명의 오른팔인 정진상 정무실장한테 실장님, 제가 거두게 될 수익 중에 절반을 이재명 도지사님께, 이재명 대표님께 드리겠습니다. 정진상이 그 말을 듣고 이재명한테 가서 시장님, 지사님, 대표님, 김만배가 그러는데 자기가 거두게 될 수익의 절반을 저희 쪽에 넘기겠답니다. 아, 그래? 그거 확실하지? 이론이라도 비면 안 돼. 오케이. 그대로 진행하라고. 이제 이런 연결고리가 드디어 검찰의 공소장에 드러난 겁니다. 육하원 칙이 똑 떨어집니다. 이러한 말들이 언제 오고 갔느냐. 이재명이 성남시장이던 2014년 4월. 김만배가 정진상, 김용, 유동규, 이런 사람들과 의형제를 맺을 무렵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2014년 성남시장 선거 과정에서 준 금품 이외에도 김만배, 나 자신의 지분 절반 정도를 제공하겠다.
그래서 이제 유동규가 이 제안을 받아서 정진상한테, 진상이 형이라고 불렀답니다. 진상이 형님한테 이것을 전달했고, 그것을 받은 정진상이 이재명한테 가서 보고를 하고 승인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입장에서는, 야, 몇 다리 건너왔어. 김만배, 유동규, 정진상, 그 다음에 나. 네 다리를 건너온 거죠. 아, 네 번이나 이 브릿지가 세탁이 됐으면, 이 정도면 뭐 방패마이가 안심이 되겠군. 그랬을 수가 있는 겁니다. 대장동 일당의 우두머리인 김만배가 돈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4,040억. 그돈 중에, 예, 대략적으로 말하면 4분의 1, 1,000억쯤이 이재명 쪽으로 건너오는데, 그 중간중간 단계에 누가 있는가를 봤더니, 김만배, 유동규, 정진상, 이재명. 이걸 이재명은 잘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게 그동안에는 언론 보도, 그 다음에 관련 증언, 뭐 이런 이 법정 밖에서 기자들 만나서 했던 증언들, 기타 등등 해서 뭐 그런 걸 전혀 몰랐던 건 아닌데, 검찰의 공소장에, 대장동 일당 5명의 공소장에 이게 적시가 되어 있는 겁니다. 검찰은 증거물을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한 번만이냐? 절대 그렇지 않죠. 네, 1,000억이 오고 가는 마당인데, 이재명 측이, 정진상 측이, 이런 약속을 한 번만 받고 안심했겠습니까? 아니지요. 아니지요. 유동규 얼굴을 볼 때마다, 김만배 얼굴을 볼 때마다 그것을 또 약속받고 또 확인받고 이러는 거죠. 목숨을 걸고 각서를 쓸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각서는 나중에 증거물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그런 서류도 남기지 않고 녹취록도 남기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나중에 그런 것이 만에 하나 세상에 밝혀지면 그날부로 정치적 생명이 끝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그냥 명명백백합니다. 제가 이재명이라도 그렇죠. 야, 서류 남기지 마. 녹취록 있나? 그거 확실해. 그러나 약속만은 단단히 받아. 만약 약속에서 10원 한장 비면은 죽는다고 말해줘. 이제 이런 식인 거죠. 그러면서 그것을 철철이 때가 바뀌고 해가 바뀔 때마다 약속을 다시 다짐받고 다시 다짐받고 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 마지막 돈이 건너올 때까지. 2015년 4월, 그러니까 다시 1년이 지난 다음에 김만배가 유동규한테 이재명 시장님 쪽으로 내 지분 절반가량을 주겠습니다. 향후 진행될 이익 배당 과정에서 이재명 시장 측 지분의 상환은 구체적인 금액이 확정이 되면 그 금액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했고, 그 내용을 유동규가 듣고 나서 뽀로로니 정진상 형님한테 그 내용을 얘기하고, 정진상은 다시 한번 이재명한테 얘기하고, 이게 검찰 공소장에 적시가 돼 있다고 오늘 아침 새벽에 모든 신문이 일제히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가 가능했는가? 제가 아까 1,000억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습니다. 4,040억이 총체적인 이익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4,040억 중에 25%, 4분의 1이 남욱한테 가는 겁니다. 남욱. 그리고 정영학 회계사한테 16%, 남욱한테 25%, 그 다음에 정영학한테 16%, 그리고 김만배한테 49%. 아니, 그러면은 이제 남욱하고 정영학 입장에서는 입이 이만큼 나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아니, 우리 셋이 다 같이 목숨 걸고 이렇게 뛰어가지고 4천억이 나왔는데, 뭐? 우리는 25%, 16%인데 김만배 형 자기가 뭔데 혼자 49%야? 이렇게 따지고 들겠지요. 당연히 이때 칼부림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만배가 말하는 겁니다. 아, 왜 이래? 야, 동생들 와봐. 49% 중에 절반은 그분 거고 절반이 내 거라고.
야, 49% 절반 딱 쪼개면은 24.5%씩이잖아. 뭐, 요만큼이다마는 나무 네가 나보다 많아. 너는 25%, 나는 24.5%. 이제 그래가지고 동생들을 달랬던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엄격한 팩트에 입각해서 퍼즐 맞추기를 완결판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일이 터진 거는 2021년, 그러니까 횟수로만 따지면 3년 전인데요. 정확하게 따지면은 이제 1년 5개월 전입니다. 그때 정확하게는 2021년 8월 30일. 그때 이제 경기경제신문에 화천대유는 누구의 것입니까? 라는 칼럼이 실리죠. 이게 이제 촉발점인 겁니다. 그리고 2021년 9월. 그때 이제 전국적으로 온 국민을 충격과 분노 속에 몰아넣는 대장동 사태라는 것이 터지는 겁니다. 바로 그 무렵. 2021년 10월 9일. 2021년 10월 9일. 정형학의 녹취록이 공개가 됩니다. 그때 김만배가 그 녹취록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도 알다시피 천화동인 배당금 절반은 그분 것이라고. 내것 아닌 거 너희도 잘 알지 않아? 라는 말이 공개가 되는 겁니다. 이때 온 나라가 또 한번 떠들썩합니다. 왜 떠들썩하느냐? 여기서 말한 천화동인의 천억 배당금의 절반을 차지하겠다고 돼 있는 그 사람, 그분이 누구냐? 본인만 빼놓고 온 국민이 그 사람을 가르쳤죠. 전 성남시장 이재명 경기지사. 이 사람이 그분일 것이다. 그 사람 말고 누가 그분이냐? 김만배가 그분이라고 할 사람. 그렇게 돼 있던 겁니다. 그로부터 1년 뒤, 그러니까 2021년 10월에 김만배가 녹취록에서 천화동인의 절반은 그분 것이다. 너희도 잘 알지 않느냐? 라고 동생들한테 말할 당시 녹취록이 공개된 그 시점으로부터 1년 뒤, 2022년 10월 21일, 유동규가 구속 상태에서 풀려나서 기자들 앞에서, 이제 녹취되는 상태에서 카메라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지은 죄값은 내가 받겠다. 같이 지은 죄는 같이 벌을 받겠다. 그 사람들이 지은 죄는 그 사람들이 벌 받을 것이다. 내 죄값은 내가 받겠다. 나는 내 죄값만 받겠다. 이재명이 명령한 죄값은 그가 받아야 한다. 이재명이 지은 죄는 이재명이 벌을 받아야 되고, 나는 말심부름을 한 죄밖에는 없다. 말심부름, 그 심부름도 물론 그 범죄 사실이겠지. 그럼 나는 그 죄를 받겠다. 그러나 나의 죄값이 한 대라면 이재명은 한 말, 단말, 그 정도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김만배 녹취록, 그 다음에 유동규 인터뷰, 이번에 공소장, 이세 가지를 놓고 보면은 어쩌면 그렇게 딱 맞아떨어지는 퍼즐 조각처럼 일사불란하게 연결이 되는지요. 그래서 이제 천화동인의 절반이 그분 것이라고 했을 때의 그분, 이제 그분이 검찰의 공소장에 이름 세 글자 이재명 이렇게 적시가 됐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측은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전혀 사실무근이다. 이재명 대표는 대장동 일당의 지분 관계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공소장이 아니라 괴문서 수준이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정말 이재명 대표 측 말대로 이게 공소장이 아니라 괴문서인지의 여부는 재판정에서 가려질 겁니다. 이 공소장보다 서너 배더 많은 엄청난 사실이 숨겨져 있는지의 여부도 재판정에서 가려질 겁니다.
네, 또 하나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은 내용은 나경원 전 의원 얘기입니다. 여러분, 나경원. 아마 올설 연휴 동안 가장 깊은 고뇌에 빠질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나경원 전 의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여론조사 결과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최근에 있는 여론조사 3개, 여러 여론조사를 함께 취합하면은 어떤 트렌드가 읽히거든요. 먼저 TV조선하고 케이스탯 리서치가 최근에 조사한 내용 봤더니 김기현 후보가 25.8, 안철수 후보가 18.2, 나경원 전 의원이 17.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엄청난 격차는 아니지만 일단 김기현 의원은 20%대, 20% 중반, 25. 그 다음에 안철수와 나경원은 20에 턱걸이 하는데 10%대로 되어 있습니다. 한 6, 7 차이가 나는 거지요. 그 다음에 문화일보하고 여론조사기관 엠브레인 퍼블릭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김기현 23.6, 안철수 18.5, 나경원 18.3.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김기현은 23, 안철수하고 나경원은 18. 약 5%포인트 차이.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리얼미터가 조사한 내용 또 전해드립니다. 김기현 32.5, 나경원 26.9, 안철수 18.5. 이거는 이제 그 앞에 조사했던 내용인데요. 이걸 보면은 역시 이제 김기현은 앞에 좀 사뭇 나가 있는데 지금까지는 나경원이 2등 자리에 있었다면 그 위치가 바뀌어서 안철수가 2등 자리, 나경원은 3등 자리. 뭐 오차 범위 이내이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겠습니다만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어제 깜짝 놀랄 만한 뉴스가 저녁 때 전해지더군요. 아, 나경원 전 의원이 글쎄 윤석열 대통령 앞에 납작 엎드려서 깊이 사과드린다라는 입장문을 발표했더라고요. 그 전날 나경원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한테 사과하려고 한다라는 보도가 있었고 그 직후에 나경원 의원의 최측근이 그렇지 않다. 무슨 소리? 헛소리 하지 마. 이랬었거든요. 그런데 최초의 보도가 그게 오보가 아니라 특종이었던 겁니다. 나경원 의원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최근 저의 발언, 특히 저에 대한 해임 결정이 대통령님 본의가 아닐 거라는 말씀드린 것은 제 불찰입니다. 당원 여러분께도 걱정을 끼쳐드려 송구합니다. 성공적인 윤석열 정부와 국민에게 사랑받는 국민힘이 되는 그 길을 당원 동지 여러분과 늘 함께 하겠습니다. 이건 대권을 꿈꾸고 있는 당 대표 후보를 저울질하고 있는 중진 정치인으로서 이 정도 사과문을 낸다는 것은 무릎 딱 꿇고 바닥에다 이마치 찧었다고 볼수 있는 겁니다. 깊이 사과드린다. 송구하다. 자, 그러면은 나경원 전 의원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 것일까요? 나경원 전 의원은 도대체 지금 어떤 전략에 있고 어떤 심경 상태에 있는 것일까요? 대통령실의 김대기 비서실장, 그 다음에 초선 의원 50명, 나경원 의원한테 직격탄을 날렸었죠? 이제 그리고 나서 3일 뒤에 이런 입장문이 나온 겁니다. 나경원 의원은 그런데 기자들이 끈질기게 물어봤는데도 불구하고 당대표에 출마하겠다, 안 하겠다, 이 여부는 아직도 태도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러는 걸까요? 도대체 무엇을 저울질하고 있는 거고 지금 무엇을 간보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나경원 전 의원 측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입장 발표와 당대표 출마 여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출마를 하든 안 하든 이 부분을, 즉, 윤석열 대통령 본의가 아니었다라고 말한 부분을 털고 가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그래서 사과 입장문을 낸 것이다. 그 다음에 나경원 전 의원의 측근 중에 측근이라는
박종희 전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이 여전히 전의에 불타고 있다. 그랬다는데요. 나경원 의원을 비판하는 쪽 사람들은 흔히 이런 말을 합니다. 나경원 의원이 이미지 정치를 한다. 그러니까 그 잘생긴 여성 의원이 가질 수 있는 어떤 어드밴티지를 충분히 이용하려고 하고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나경원 의원은 이제 그러한 어떤 공주 코스프레 비슷한 그러한 그 꽤 빛나는 이미지를 가지고 지금까지 정치를 해온 것이 아니냐. 그 친정집이 꽤 잘 사는 집안. 그리고 나경원 의원은 성장 과정에서도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못 해본 일이 없을 정도로 거의 모든 일을 나경원 의원 아버지가 방송에 나와서 다 얘기했어요. 수영면 수영, 피아노면 피아노. 뭐 그걸 탓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요. 그러니까 곱게 자란, 공부 잘하는 똑똑한 소녀. 그게 이제 나경원 의원의 성장 과정이고 우리나라 최고 학부를 나왔고 이제 이런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이미지 속 뒤에는 나경원 의원의 결격 사유가 있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두 가지가 없다. 하나는 뒷심. 이 정치인이 당 대표를 바라보고 대권을 바라보고 그러려면은 뒷심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꺾이지 않는 마음. 아무리 몰매를 맞아도 대통령실의 김대기 비서실장이 뭐라고 하고 초선 의원 50명이 뭐라고 하든 억센 풀뿌리처럼 또 일어서고 발표도 또 일어서고 뭐 좀 이런 맛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맷집이라고 할까요? 나경원 의원은 그게 없다. 한마디 했다고 해서 그냥 바로 엎드려가지고 깊이 사과드리고 이런 모습이 이번에도 여실하다. 두 번째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치인들한테요. 제일 중요한 게 판단력입니다. 판단력. 판단력이라는 건 뭐냐면 진퇴의 타이밍을 잡는 겁니다. 나갈 때, 물러설 때, 출마를 해야 될 때, 포기를 해야 될 때. 그것을 결정을 내릴 때, 단안을 내리되 언제 하느냐입니다. 지금 정치 원로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당대표 포기하기에는 이미 때가 지나가 버렸다. 지금 당대표를 포기한다고 발표하면은 바보 되기 딱 십상이다. 이제 죽이 됐든 밥이 됐든 끝까지 뛰어야만 될 그런 시점까지 넘어와 버렸다. 이제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러면 나경원 의원은 전 의원은 왜 끝까지 본인의 입장을 밝히지 않고 지금 설 연휴가 시작되는 시점을 맞고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아마 두 가지 판단을 계속하고 있을 겁니다.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 쪽에서 다시 말을 바꾸면 장제원 의원 쪽에서 어떤 제3의 안이 올 수도 있다고 기다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할 겁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왜냐면 그 나경원 의원이 손에 쥐고 있는 카드가 아직 유효 기간이 남아 있다고 보는 이유는 이번 당대표 선거는 결선 투표가 있기 때문입니다. 결선 투표가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론조사에서 김기현 후보 단독으로 50%를 훌쩍 넘어서면은 나경원 의원이 가지고 있는 이 카드는 유효기간이 그날부로 그냥 종료돼버리는 건데요. 결선투표가 남아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김기현 후보는 최고 잘 나온 여론조사가 30%대 중반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김기현 후보 혼자 힘으로는 제1차 투표에서 당대표가 된다. 이런 보장이 전혀 없는 겁니다. 결선 투표에 가면 어떻게 뒤집어질지 모르는 겁니다. 거기에 나경원 의원은 중요한 카드를 손에 아직 쥐고 있는 거고 이것을 잘 알고 있는 장제원 의원과 윤석열 대통령 쪽에서는 뭔가 나경원 의원한테 전화를 걸어올 것이다. 이 전화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 그렇습니다. 안철수 의원과의 연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설 연휴 중에 나경원 의원 쪽이 누군가 하고 안철수 의원 쪽이 누군가는 반드시 만날 겁니다. 본인들이 직접 만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령 이런 시나리오가 가능한데요. 누가 2등을 하든, 그러니까 3월 8일 날 당대표 제1차 투표에서 누가 2등을 하든 3등은 2등 밀어주기로 하자. 안철수가 2등을 하면은 3등을 한 나경원이 안철수를 밀고, 나경원이 2등을 하면은 3등을 한 안철수가 나경원을 밀고, 이제 이러한 그 딜을 할 수 있는 공백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나경원 의원은 설 연휴를 지금 이제 그런 고민을 하면서 이어갈 것으로 그렇게 보겠습니다. 그렇지만 정답은 여러분 의견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의견이 정답입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